올라갈수록 커진다기보다는 뭔가 아주 묵직하다가 덜 무겁고 또덜 무겁다가 뭔가 나름의 카타르시스. 막 조용해진 분위기. 지금 이게 루바토가 지금 제가 숫자를 적어 놓은 거는 동계 구조예요, 이게. 왜냐하면 루바토를 그냥 막 갑자기 확 하면 미친 사람이고, 이게 좀 단계별로 1, 2, 3 이렇게 나뉘어요. 그래서 1번은 묵직하게 그냥 약 여유를 주고, 2번은 이제 약간 몰아가고, 3번은 조금 몰아가고, 이제 여기까지. 그래서 이 쉬음에서 쉬음까지 가는 게 이래요. 그 구조가. 루바토를 어디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, 근데 루바토라는 게 원래 어떤 곡이든지 이거 한꺼번에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.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렇게 좀 밀당을 잘해야 되죠. 페달은 악보 나온 대로 해요. 이게 환공포증이죠. 발도 아프겠죠. 발이 무진장 섬세해야 돼요. 발라드는 특히나. 이 발라드는요, 이 페달을 이렇게 적는다는 게 사실 되게 불가능할 정도로 되게 섬세해요. 저는 여기 좀 섞여도 그냥 하나로 갔는데, 뭐, 너무 더럽게 들린다 그러면 가시든가. 그러면 서주긴 한데 뭔가 독백이에요, 독백. 그 시의 화자가 이제 독백을 하는 거죠. 하나씩. 아, 이런 것도 정말 정성 들여서.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. 다 터치도 다 이런 터치로. 그다음 페달도 끝에 여운을 듣고 페달 떼고 분. 이거 지도하면서 진짜 화병 나는 게 요구간이에요. 여기, 여기, 네, 여기 아주 레슨하면서 제가 화병 엄청 나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왜 제가 화병 날까요? 뭐냐? 학생들의 박자를 개무시해요. 안 쉬어요.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. 자아도취라는 게 있어요. 자아도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내 감정대로만 가고 이걸 저는 루바토 지옥이라고 불러요. 루바토 지옥. 박자는 없어. 그래서 루바토만 있어. 그러니까 박자 안 세요. 자, 이게 지금 8, 4분의 4박자. 동그라미 친 데가 하나, 둘, 셋. 여기가 네 번째 박자.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요. 하나, 두 번째 박자, 세 번째 박자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시한 매 비트 쳐듬. 그걸 막 억지로 세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기본으로 세 있어야지. 이게 기본을 지켜야 그 다음 그 위에서 노래를 하고 살짝의 루바토를 첨가해주면 이제 가장 듣기가 좋은데 이런 거 기본을 안 지키고 루바토만 하면 루바토 지옥 되는 거죠. 보세요. 아무데나 막 줘요. 그리고 더 문제. 이것도 안 세고 이 박자도 분명히 쇼팽이 그렸는데 그냥 둘 나와야 되는데 대충 그냥 세고 얼버무려서 그러니까는 내가 대충 세면 그게 맞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. 더 문제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음악이 이제 여기서부터 메인 테마예요. 그 전까지는 서주잖아요. 이 서주를 어떻게 마치는지가 이 메인 테마가 감동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막 치느라 바빠. 이제 이게 대부분 학습자들. 이걸 안 세요, 이거. 이 중요한 건. 이 여운. 넷. 그 다음 페달 떼고 발 떼고, 오른손만. 세 박자 치고 나와야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둘, 셋, 넷. 발 떼고, 오른손 잡고 세 박자. 해야지 이게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. 얘안 쉬고 하나 둘셋넷 대충 이렇게 나와봐요. 이거 코미디 된다고요. 그러니까 박자를 너무 안 세요. 너무 개판이에요. 그래 할 말은 없어요. 저도 학생 때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네.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기본적으로
얘네들은 8번은 보고 얘는 세 됐다는 표. 그건 알아야 돼요. 근데 학생들 보면 얘도 마음대로 세 됐다는 표 만들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페달은 제가 표시한 대로고, 여기서 왼손은 요 사이에 나오고, 제일 끄든표 요거. 요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이 B플랫음이 이 음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. 음색이 옅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나오는 이런 경우 얼마나 미묘한 음악적으로 중요한 건데요. 이걸 개무시해요. 그다음 제가 이렇게 동기 구조를 다 표시해 놨어요. 다 줄을 걸었죠. 하나의 동기는 다 이거 공식이에요, 이건. 요렇게 표현돼요. 그러니까 요 음을 향해서 크레센도 되는 거죠. 자, 하나의 동기를 제가 줄을 걸었어요. 아주 호소력이 강한 그런 고조되는 그럼 제가 이거를 메트로놈 박자로 안 쳤죠. 이렇게 안 하고. 왜냐하면 그래요. 빠른 부분은 뒤에 가서 그렇게 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아직은 굉장히 느린 부분이고 시적인 부분. 말하는 것 같이. 그럼 말하는 뉘앙스. 그게 응답, 말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. 뭔가 되게 호소력 있게 말하는. 페달은 정확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왼손 나올 때 그다음에 왼손 요 내성부 화음이 이러면 안 돼요. 뒤에서 주저앉지 않게 똑같이. 이거 은근히 학생들 많이 실수해요. 똑같이 사뿐사뿐하게 빵빵빵빵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뒤에 주저앉는 실수 이런 것도 많이 해요. 이 음을 세게 패대기 치라는 게 아니에요. 오해하는데 얘를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음은 아주 감정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 음의 향에서 여기서 고조되었어야 돼요. 여기서 이렇게 고조돼서 가는 거죠. 여기서 가는 길이 요기. 그러니까 이걸 감동적으로 들리게 피아니스트들이 하는 거는 얘를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요기를 호소력 있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. 오해하면 안 돼요. 제가 해볼게요. 지금 얘를 세게. 얼마나 웃겨요. 그죠? 여기서 끌고 가는 거를 힘있게. 그다음 여기는 페달을 살짝 제가 지금 악보대로 안 했고. 왜냐하면 지금 조금 예외적으로 굉장히 고조되는 진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맞춰 페달 가는 게 조금 이상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조금 이상한데. 네, 원래 페달이란 조금 논리적이지가 않아요. 왜냐면 페달은 음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, 그렇게 갔어요. 여긴 좀 고조되는 부분이야. 그다음에 페달은 미리 작아지지 말고 끄덕만 작아지고 하나의 동기 끝나고 다시 쉬어.